미나모토 요시츠네. 미나모토 요시츠네는 서기 12세기 일본 최고의 사무라이로 병법의 달인이자 기마 전술 전문가이며 중국 역사로 치자면 당태종 이세민과 비슷하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로 치자면 서기 13세기 말 판관 샴가르, 서기 14세기 고대 이집트 아마르나 서신에 나오는 팔레스타인 하비르의 대장 다두아와 비슷하다. 한국 역사로 치자면 이순신하고 비슷하다. 조선의 기록 청장관 전서에 따르면 미나모토 요시츠네는 신도류라는 검술을 발명했다. 청장관 전서 제65권 청령국지 병전 원희경은 검술을 중흥한 시조인데 이인에게서 배웠으며 그 검술을 세칭 신도류라 한다. 여기서 원희경은 미나모토 요시츠네의 한자 표기다. 청령국, 청령국이란 일본의 별칭이다. 그 나라 지형이 잠자리를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미나모토 요시츠네는 스피드를 매우 중시했다. 이치노타니 야시마 단노우라. 새 대첩에서 요시츠네의 특징은 군더더기 없이 재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우위를 점해서 적을 정벌하는 것이었다. 요시츠네는 천부적 재능으로 수십 년에 걸쳐 쌓은 타이라 사무라이의 거대한 제국을 몇 년 안에 단숨에 멸망시켰다. 미나모토 요시츠네는 매우 매우 가파르고 위험한 삼비타를 기마대를 데리고 이랴이랴 내려가는 전법으로 적신의 배후를 기습하는 전법 등 다양하고 위험하고 무모한 전법으로 히어! 좋습니다! 타이라 사무라이의 이치노타니성 빈집을 탈탈 털고 불질러서 타이라 사무라이를 참패시켰는데 이때 이랴이랴 내려온 절벽은 히오도리 고에라는 절벽이고 이때의 전투를 바로 이치노타니 대첩이라 부른다. 서기 12세기 겐페이 합전 시대를 매우 빠르게 종식시킨 최고의 사무라이 미나모토 요시츠네. 미나모토 요시츠네는 대륙으로 건너가 징기스칸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고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에도 그런 예언이 있다. 서기 12세기 일본의 공식 기록 아즈마 카가미에는 미나모토 요시츠네가 여전히 죽지 않고 일본 열도 동북쪽 끝자락에서 반란군을 소집하고 있다는 정보들이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 미나모토 요리토모에게로 보고되었다는 게 낱낱이 적혀 있다.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의 주제는 미나모토 요시츠네의 생존과 후카이도로 가는 것과 그 후 대륙으로 건너가서 징기스칸이 된 것에 대해 다루는 건 아니고 미나모토 요시츠네와 벤케이의 고조 대교 일기토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검증한다. 미나모토 요시츠네가 나이 17살에서 18살일 때 그의 어린 시절 이름이 우시와카 마루일 때 무사시 보우 벤케이라는 강력하고 키가 무시 큰 승병과 고조라는 이름의 다리에서 싸웠다는 식의 일기토 내용이 일본 만화, 소설,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지겹게 나온다. 그러나 기케이키라는 기록엔 그딴 소린 없다. 기케이키는 한자로 의경기라 적는다.
요시츠네와 벤케이가 고조라는 어떤 신과 관련된 신사 근처의 언덕길에서 서로 결투한 얘기가 의경기에 적혀 있는데 세간에 알려진 기존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의경기, 일본 발음으로는 기케이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요시츠네의 일대기를 적은 책이다. 의를 일본 음독으로 기라 읽고 경을 일본 음독으로 케이라 읽는다. 의를 일본 훈독으로 요시라 읽고 경을 일본 훈독으로 츠네라 읽는다. 음독은 음으로만 읽는 것이요, 훈독은 그 뜻을 읽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을 훈독으로 읽으면 쇠 큰 가운데라 읽는 식이다. 일본의 훈독에 비하면 지극히 촌스럽다. 벤케이하고 요시츠네가 다리 위에서 싸웠다는 소리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철퇴로 선죽교 위에서 죽였다는 것과 같은 급의 허구 역사이다. 가상의 역사이다. 다리라는 어떤 눈에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어떤 양자 대결의 첨예한 구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무대 장치라는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대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의경기는 미나모토 요시츠네의 유일한 일대기 기록인데 여기엔 다리 대결 얘기가 전혀 없으니 기존에 세간에 알려진 내용, 그러니까 벤케이하고 요시츠네가 다리 위에서 싸웠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얘기고 누가 지어낸 얘기인가? 아마도 그 지역 고조 다리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지어낸 거일 가능성도 있다. 이때의 결투 장소를 많은 창작물들이 자꾸 고조다리라고 말하는데 의경기에는 단지 고조라는 신을 숭배하는 신사의 앞에 언덕길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벤케이란 한 사내가 있다. 승려인데 키가 크다. 당시 일본의 평균 키가 160cm니까 벤케이의 키는 대략 180cm였을 것이다. 벤케이는 아마도 절을 지키는 승병이었을 것 같은데 벤케이는 돈이 없다. 가난하다. 근데 힘은 세다. 그리고 칼 수집이 취미다. 칼 1,000개 털어야지 하고 사무라이들을 처바르고 무기 갑옷을 빼앗아서 수집했다. 칼을 무려 999자루나 모았다. 빼앗은 칼은 전부 히구치 가라스마루에 있는 암자의 천장에 숨겨두었다. 벤케이는 흐흐하며 1,000번째 칼의 주인을 퍽퍽해서 기절시킨 후 1,000번째 칼을 얻어야지 히히 하면서 고조라는 신을 숭배하는 어떤 신사로 갔다. 그날은 6월 17일이었다. 벤케이는 고조 신을 숭배하는 신사에서 참배하며 기도를 올렸다. 부디 살피시어 오늘 밤 훌륭한 칼을 뺏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밤이 깊어지자 벤케이는 신사를 나와 남쪽으로 걸었다. 벤케이는 신사 앞에 푸조나무 밑에 흙담 옆에 기대어 서서 기다렸다. 신사 참배객들 중에서 명검 가지고 있는 애 있으면 턱 패서 기절시키고 칼을 뺏어야지 하며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서 가락이 흥겨운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벤케이는 분명 이 피리 소리는 신사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이군 하며 눈을 떠서 딱 봤다. 피리의 주인은 승려의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중생의 것인가
제발 훌륭한 칼을 지니고 있어다오 하며 벤 케인은 마음속으로 빌고 빌었다. 피리 소리가 가까워지자 벤 케인은 몸을 숙이고 유심히 관찰했다. 요시츠네는 신사로 피리를 불며 오고 있었다. 벤 케인은 요시츠네가 차고 있는 고급 일본도를 보고 뺏고 싶어서 환장한다. 의경기 기록에서 고조는 다리의 이름이 아니라 신사를 지키는 수호신의 이름으로 나온다. 벤 케인은 갑옷을 입고 큰 칼을 허리에 차고 일본식 언월도인 나기나타를 들고 서 있었다. 요시츠네는 벤 케인을 보고 이상하게 생긴 용모의 법사가 큰 칼을 옆에 끼고 있군. 저놈이 교토에서 칼을 뺏으며 다닌다는 그 흉악한 범죄자군. 보통이 아니겠는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겉으로 태연한 척하며 피리를 불며 신사로 계속 걸어왔다. 이것이 바로 일본식 언월도인 나기나타다. 마치 달처럼 칼날이 쉥 굽어 있다고 해서 언월도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나기나타라고 부른다. 벤 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의 야윈자라면 다가가서 겁을 주는 것만으로도 칼을 손쉽게 뺏을 수 있겠지 후후 라고 생각했다. 당시 일본의 평균 키가 160cm니까 벤 케이의 키는 대략 180cm였을 것이다. 요시츠네 키는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보면 키가 작고 피부가 희고 어드렁니가 있었다고 한다. 키가 148cm에서 150cm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가 않다. 전에 오는 요시츠네 갑옷이라는 것도 정말 요시츠네 갑옷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요시츠네의 키를 적은 100% 확실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뭐 좀 더 높게 잡으면 키가 155cm 아니었을까? 이것은 일본 신사에 대대로 보관 중인 미나모토 요시츠네의 갑옷이다. 자, 미나모토 요시츠네의 외모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자. 첫 번째 기록은 평가무러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적혀져 있는 기록이다. 키가 작고 피부가 희고 이빨이 튀어나왔다. 이것은 미나모토 요시츠네의 일대기 기록인 의경기에 적혀져 있는 미나모토 요시츠네의 외모에 대한 기록들이다. 우시와카님은 학문이 출중할 뿐더러 그 용모 또한 보통의 사람 이상이오니 열개 화장한 얼굴색은 매우 희어 보였고 이빨을 검게 물들인 위에 가늘게 그린 눈썹하며 장옷을 덮어쓰고 서있는 모습은 마치 남편과의 이별을 슬퍼하여 돌이 되었다는 마츠라 사요히메라는 미녀와도 같았다. 병풍 속에 갓얇은 휘파람 새처럼 잠결에 헝클어진 머릿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눈썹이 가늘다.
그 옛날 당나라 현종 황제의 시대라면 양비비라 할 것이고 한 무제의 시대라면 그 아름다움이 이씨 부인으로 의심될 정도였다. 나이는 24, 25 정도로 살빛이 희고 수염은 짙으며 붉은색 비단 히타타레에 자줏빛 갑옷을 입은 당당한 모습의 사내. 보통 이때의 전투를 많은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에서 맨날 요시츠네가 팔쩍 뛰기로 점프해서 벤케이를 제압했다고 하는데 의경기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니다. 벤케이는 요시츠네 앞을 딱 가로막는다. 그러면서 말한다. 지금 여기서 숨을 죽이고 적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수상한 놈이 무장을 하고 지나가니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러나 칼을 내놓는다면 보내줄 수 있지. 그러자 거인 앞에서 키 작고 야윈 요시츠네가 답했다. 근래에 너같이 어리석은 놈이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다. 손쉽게는 내어줄 수 없으니 가지고 싶으면 와서 직접 뺏어라. 벤케이가 먼저 칼을 뽑아 달려들었고 요시츠네는 짧은 칼을 뽑아서 맞섰다. 이때 벤케이가 휘두른 게 나기나타인지 아니면 허리에 찬 큰 칼인진 정확하지 않다. 요시츠네가 칼 두 개를 차고 있었는지 한 개만 차고 있었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미나모토 요시츠네와 벤케이는 몇 번 칼을 서로 주고받은 후 요시츠네가 번개처럼 밑으로 파고들었다. 당황한 벤케이는 칼을 크게 휘둘렀으나 요시츠네는 가볍게 피했고 벤케이의 칼날은 흙담에 퍽 박혔다. 벤케이가 꽂힌 칼을 뽑으려고 끙 하는 동안 요시츠네는 왼발로 벤케이 가슴을 퍽 존나 세게 치고 벤케이는 넘어져서 칼을 놓치고 요시츠네는 벤케이의 칼을 집어들고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이런 난폭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칼은 내가 가져가려고 했으나 그러면 너와 크게 다를 바 없어지니 돌려주겠다 하며 칼날을 밟아 휘게 한 다음 벤케이한테 던졌다. 벤케이는 휘어진 칼을 펴면서 끄 하고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실력 또한 만만치 않군. 이 근처에 살고 있는가? 비록 이번에는 물러가지만 다음에 만나면 방심하지 않겠다. 그러자 요시츠네는 벤케이의 말에 이렇게 대꾸했다. 보통 사람도 아닌 중이라는 자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골몰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벤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다시 베어버릴 생각으로 틈을 노렸으나 결국 이루지 못하고 혼잣말로 뭐라 중얼중얼거리며 사라졌다. 다음 날 6월 18일 벤케이와 요시츠네는 청수사라는 절에서 또 보게 된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서로 챙챙 깡깡 휘리리 까깡 하고 싸우는데 책사품 후 후원금 계좌 안내. 돈이 부족합니다.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친 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버 책사풍우 닉네임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풍우는 기원전 3500년경 동양 최초의 임금이자 중국 앙소 문화와 홍삼 문화의 족장인 황제 헌원을 보필해 나침반 수레를 만들고 기문둥갑이라는 전법으로 길흉을 예측한
동양 최초의 천재이며 동이족 출신입니다. 황제 헌호는 단군 왕검의 아버지인 환웅과 동일 인물이며 야마토의 조상인 하늘의 자손 니니기와 동일 인물이며 성경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만주의 서쪽 요서 지방의 홍산 문화는 바로 우리 역사입니다. 풍후의 성씨 풍씨에서 갈천씨가 나왔고 갈천씨의 후예가 바로 제갈씨이며 제갈씨의 후예가 바로 그 유명한 제갈량입니다.